지금 코디드 코리아 사이트에 오시면은 이렇게 첫 페이지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내셔널 아카이브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정리가 돼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의료 체계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지금 현재 둘렌 6개 항목이 있죠. 항목이 있고 다음 주 6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 항목으로서 오픈에시 플랫폼의 베타 테스트 시험적인 적용을 우리가 해보게 될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화폐 금융 체계입니다. 이 화폐 금융 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것들을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그림이 좀 잡히실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코딩에 들어가실 때는 영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이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어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견후와 직후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잎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견후와 직후라고 하는 것은 오픈에시 플랫폼의 핵심 사상, 아이디어이고, 그리고 잎과 열매는 요 국가 화폐금융체계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요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또 나름대로 다 핵심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후와 직후가 있는데 공식 영어입니다. 공식 용어이고, 이거 오픈에시의 공식 용어이고, 전 세계에 그래서 오픈에시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요 용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견우는 밭을 가는 사람을 말해요. 밭을 가는 사람. 이거 아마 한국인들은 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우라고 하는 사람. 우가 소자죠. 그죠?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사람이고,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마켓 파티시펀트입니다. 마켓 파티시펀트가 되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마켓 플레이어라고도 합니다. 플레이어라고도 하고, 혹은 플레이어라고도 하고, 혹은 파티시펀트라고도 하고, 라고 하고, 혹은 그냥 유저라고도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플레이어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요거는 뭐하느냐 하니까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 데이터의 생산,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객체입니다. 객체이고.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세탁기, TV, 다 요것들이 마켓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시 플랫폼,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는,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람이잖아요. 코인의 주인이 사람만 될 수가 있는데, 오픈에시 플랫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 비행기 다될 수가 있죠. 그래, 왜 그렇게 했는지는, 또다 설명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특히 누가 비잔틴 역도를 두려워하랴. Who dares Byzantine rebels? 여기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녀는 배를 짜는 사람이에요. 배를 짜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성별로는 여죠. 여기는 성별로 남입니다. 남녀예요. 배를 짜는 사람인데 구체적인 한 역할은 뭘 하냐니까 데이터를 짜는 사람이에요. 데이터를 짠다. 그럼 이걸 영어로 하면은 인투번 해시. 그죠? 그러니까 해시를 위빙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말로는 위빙 해시즈. 그 해시들끼리를 서로 위빙, 배를 짜듯이 짜 넣는 사람이 직녀입니다. 요 직녀가 하는 역할이 이제 여기는 오픈리 플랫폼에서는 명칭이 뭐로 되어 있느냐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온누리라고 하는 온누리, 저 온누리, 온누리가 있고 그 밑에 수풀이 있어요. 수풀 있고 그 밑에 나무가 있고 수풀 자체도 이렇게 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숲을, 낮은 자리에 있는 숲을,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가지입니다. 이걸 그 영어로 하게 되면 월드, 포리스트, 트리, 브랜치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이 오픈에시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영어가 한국어예요. 그래서 견우가 공식 영어이고 직녀가 공식 영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직녀가 JIGNIO 꼭 JIK NEO 이런 식으로 될것 같은데 실제 프로난시에이션을 두게 되면은
가장 이 직녀라고 하는 발음에 가까운 표현이 요 표현이 됩니다. 직녀 됩니다. 견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우도 표현하게 되면 공식 한국 영어 공식급 전환하는 그 표준이 있잖아요. 그에 따르면 견우는 G-Y-E-O-N-Y-U 뭐 이런 W-O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발음에 맞으면 요 K-Y-O-N-U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견우 엔칭녀입니다. 그리고 견우는 아주 뭐 간단하죠. 플레이어예요. 마켓 플레이어. 마켓 파티시펀트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이터. 데이터마다 이제 해시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및 해시를 생산하는 사람이고 직녀는 데이터 및 해시를 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시를 짬으로 해서 데이터가 위변조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오픈해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견우와 직녀의 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마켓 파티시펀트들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에 의해서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그럼 생산된 데이터가 짜지는 방식은 그 데이터를 퍼블리케이션 혹은 브로드캐스팅 혹은 서브의 리포팅을 통해서 이제 짜지는 데이터 생산되고 데이터가 배처럼 짜지는 과정이 개최되는 거죠. 이것이 오픈해시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